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돌금별곰TV. 돌금별곰TV의 모든 영상은 전세계 언어의 자막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설정을 통해 자막 기능을 활성화하세요. 안녕하세요, 돌금별곰TV의 별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가수 영탁씨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굉장히 좋은 소식이 많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부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탁씨가 헛개 음료의 CF 모델로 발탁이 되었다고 합니다. 와우, 와, 정말 이번에 또 CF 모델로 발탁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전 이거 보자마자 와, 진짜 너무 좋았습니다. 제가 자주 마시는 음료거든요. 아, 헛개차. 아, 그렇지 않겠습니까? 앞서 영탁씨는 아이스크림 브랜드죠, 슈퍼콘과 울산 지웰시티 자이 광고 모델로도 이미 발탁이 된 바 있는데요. 이번에는 헛개 음료 CF 모델로 발탁이 되었습니다. 지난 25일 한 매체 측에서는 취재 결과 영탁씨가 최근 모 헛개 음료 CF 모델로 발탁이 되었다고 전했는데요. 와, 정말 미스터트롯 종영 이후에 각종 방송과 광고 러브콜을 받으며 끊임없는 인기를 얻고 있는 영탁씨, 아, 정말 너무 축하드립니다. 아, 영탁 막걸리도 한번 맛보고 싶은데 얼른 구매를 해서 먹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반응이 엄청 좋더라고요. 자, 이어서 두 번째 소식입니다. 영탁씨가 녹음실 영상을 올리며 호기심을 유발했습니다. 같은 날 영탁씨는 자신의 SNS 스토리를 통해 시옷 치읓 히읗 시옷 이음 기억 디귿 히읗 기억 치읓이라는 이런 글과 함께 영상을 게재를 했습니다. 공개된 영상 속에 그래서 영탁씨는 녹음실에서 무슨 녹음일까요? 라는 질문을 건네며 장난스럽게 웃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는데요. 특히 자음의 내용과 영탁씨의 질문은 팬분들의 궁금증을 높였는데요. 제가 한번 직접 찾아본 결과,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헛개차 관련해서 이 자음을 한번 풀어보니까 숙취 해소용 광동 헛개차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모델로 발탁된 헛개차와 관련한 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어서 세 번째 소식입니다. 영탁씨와 정동원 군이 트롯픽의 얼굴로 선정되었습니다. 같은 날 트롯픽 측에서는 지난 15일부터 24일까지 진행한 트롯픽 메인의 가수님을 찾습니다의 스페셜 투표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해당 투표는 두 명을 선정하는 것으로 팬분들은 영탁 삼촌이랑 동원이랑 같이 트롯픽 메인의 얼굴을 올립시다 등의 댓글을 통해 두 가수를 응원했는데요. 공개된 결과 영탁씨가 65만 이상의 포인트로 2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로써 영탁씨는 6월 한 달간 트롯픽 웹사이트의 양쪽 사이드 배너 중 왼쪽 영역에서 홍보가 된다고 하는데요. 저 광고 한번 보고 싶네요. 현재 트롯픽에서는 2020년 하반기 광고계의 블루칩을 주제로 투표가 진행 중이라고 하니까요. 이 점도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소식입니다. 영탁씨를 비롯한 미스터트롯 멤버들이 코로나19 이후 처음으로 외부 공연 행사에 참여한다고 합니다. 지난 25일 한 매체 측은 취재 결과 오는 6월 6일에서 7일 양일간 경남 합천군 해인사 설림원 템플스테이 특설 무대에서 한국전쟁 70주년과 해원 상생을 위한 해안사 수륙대제 추모 음악회가 개최가 된다며 출연진에는 TV조선 내일은 미스터트롯 출신 임영웅, 영탁, 이찬원, 장민호, 정동원, 김희재 등 톱6와 가수 노사연, 백지영, 임형주 등이 이름을 올렸다고 밝혔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이번 공연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45일간 유지가 됐었던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이 끝난 뒤에 처음으로 열리는 외부 집단 행사라는 점에서 시선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방역 당국은 지난 6일부터 방역 지침을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일상생활과 방역이 조화를 이루는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했습니다. 생활 속 거리두기 단계에서는 방역 수칙을 준수하며 모임과 외출, 행사 등이 원칙적으로 허용이 되고 있는데요. 지난 3월 22일부터 시행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각종 공연과 외부 행사 등이 줄줄이 취소, 연기가 되거나 언택트 공연으로 대체가 되어 왔습니다. 언택트 공연이라고 하면 쉽게 말해 온라인으로 팬들과 가수가 소통을 하면서 진행을 하는 공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번 행사가 가요계와 공연계 오프라인 행사 재개에 물꼬를 틀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소식도 있습니다. 영탁씨가 아내의 맛 100회 특집에 출동한다고 합니다. 아내의 맛은 100회를 맞이해 2주간 스페셜 편성을 확정하고 세상 어디에도 없는 특별한 시상식 아내의 맛 어워즈로 레전드 웃음을 선사할 예정인데요. 바로 오늘 밤 10시 TV조선 아내의 맛은
100회를 앞두고 99회가 방송됩니다. 이를 통해 영탁씨가 트롯 의형제 남승민군과 정동원군에게 선물한 첫 듀엣 데뷔곡 짝짝쿵짝의 무대가 최초로 공개가 되는데요. 먼저 남승민군과 정동원군의 짝짝쿵짝이 탄생한 녹음 현장이 공개됩니다. 트롯 의형제를 위해 직접 발벗고 프로듀서로 나선 영탁씨는 그동안의 자상한 삼촌미는 잠시 넣어준 채 불꽃 카리스마를 발산해 남승민군과 정동원군을 얼어붙게 만든다고 하는데요. 아, 또 카리스마 있을 땐 또 어떤 모습일지. 아, 정말 매력 폭발입니다, 영탁씨야. 근데 급기야 녹음 도중 잔뜩 화가 난 영탁씨가 녹음을 중단시키고 트롯 의형제를 녹음실 밖으로 호출하면서 살얼음판 같은 분위기까지 형성이 된다고 하는데요. 아니, 이게 과연 무슨 일일까요? 아, 정말 녹음을 하고 그런 음악 작업을 하다 보면은 저게 당연합니다. 자, 어쨌든 이에 남승민군과 정동원군이 녹음을 과연 무사히 잘 끝마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영탁씨가 트롯 의형제의 성공적인 듀엣 데뷔를 위해 초특급 선물까지 준비한다고 합니다. 영탁씨는 나훈아씨, 남진씨, 이선희씨, 보아씨, 소녀시대 등 톱스타들의 코러스를 맡았던 코러스계의 레전드 김연아씨를 섭외했습니다. 어떠한 노래든 한 번에 들으면 코러스를 넣는 김연아씨의 넘사벽 코러스 시전에 남승민군과 정동원군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며 짝짝쿵짝의 녹음 현장에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100회를 맞아 특집 방송으로 진행되는 이번 아내의 맛은 그동안 함께한 수많은 부부와 가족들이 함께하는 특별한 시상식을 진행해 아맛 팬들은 시상식에서 빠질 수 없는 백미 그리고 레드카펫 입장서부터 드레스코드를 커플룩으로 지정해서 등장하며 역대급 폭소탄을 선사합니다. 특히 이날 시상식 현장에는 남승민군과 정동원군이 깜짝 등장하며 영탁씨가 선물한 짝짝쿵짝 노래로 스페셜 무대를 꾸밀 예정이라고 합니다. TV조선 아내의 맛 99회는 오늘 밤 10시에 방송이 되니까요. 이 점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크게 화제가 되었던 가수 영탁씨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려 봤습니다. 와, 오늘 정말 좋은 소식이 너무 많네요.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의 최애 연예인분들이나 각종 정보 기사 등을 댓글로 요청해주시면 직접 선정하여 방송해드릴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돌곰별곰TV의 별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